입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한번 좀 이 고마우신 분들 한번 좀 더 가까이 가서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이게 트라이포드를 좀 세우고 좀 가까이 가면서 줄을 제가 들을게요. 요즘 제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담배 붙여도 되죠? 한 담배만 가까이 들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 감사합니다. 그럼요, 돌려준 걸로 해야지. 그렇죠. 네. 상의하셔가지고요. 예, 예, 예. 저는 서울 맨날 가요. 아, 그래요? 네. 서울서 그럼 한번 뵐게요. 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이거 빨리빨리 만들어놓으면 되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증거 인멸. 예, 이민 같은 사람 그것만 일찍 지키면 되고. 알겠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괜찮아요. 아니, 그 사실 그 대나사를 통해서. 대나사를 통해서. 대나사를 통해서. 봤어요. 국민의 힘을 대나사를 통해가지고 학생들 고용 선물 450만 원 배경으로 하신 혐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건 유저가 별로 없고, 이 성상납. 네. 이게 성상납이 아니라 그냥 술만 먹었다. 네네. 이런 정도로 위조하는 데 집중했는데, 네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금액이 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받은 걸로 하고 영수증을 쓰자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뭐 선물 받은 거나 또는 당시에 돈을 준 걸로 하자. 네, 말씀하세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한번 또 돈을 받은 걸로 하자. 네, 돈을 준 걸로 하자. 그래서 영수증을 쓸 테니까 뭐 서로 교환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여간 이 녹취 파일이 그 증거 위조의 범행을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을 하고 있어서. 네네. 물론 이제 지금 장땡땡 이사가 마포에 있는 반부패 수사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증언을 해야 이제 경찰의 조서를 남아야지.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되긴 할 텐데.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주요 참고인들을 대부분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주요 참고인들을 대부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장이사만 조사가 끝나면 네.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김연기 변호사입니다. 김연기 변호사는 다름 아닌 이준석 이 성상납 사건 담당 이준석의 변호사죠. 네. 근데 이준석의 변호사인데 바로 그 장땡땡 이사한테 어떻게 증언을 해라. 어떻게 보는 빼고 모른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그 녹취죠. 지금 김철근과의 녹취에는 각서가 이제 같이 공개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하고 뭐를 바꿨다는 내용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파일에는 만나기로 하고 뭐 만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고 약속을 지켜라 뭐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서 약속 증서라고 써 있는 7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하고 사실하고는 바꿨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장의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녹취 파일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이 김연기 변호사 네. 1월 14일에 이 반부패 수사대 네. 본인의 명의의 의견서와 사실이 아닌 사실확인서 사실이 아닌 사실확인서를 붙여가지고 반부패 수사대에 제출한 변호사 네. 이준석의 변호사 그 김연기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장 이사한테 어떻게 진술을 해라 또 어떤 건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마데우스라는 약간 그 룸사롱이 아니고 아마데우스에서 최대한 많이 먹은 거로 해라 네. 그리고 그 룸사롱이 있는 리베라 호텔은 안 간 걸로 하고 그건 빼고 바로 그 아마데우스에서 되게 비싼 술을 먹은 걸로 하고 곧바로 유성 관광 호텔로 간 걸로 130만 원을 채워라 네. 이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사항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장땡땡 이사는 아 그렇죠 그렇죠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뒷부분에 가서 네. 구체적인 얘기를 또 다 해요. 네.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 김영기 변호사가 아 자기는 몰랐다. 네.
사실관계 확인서만 보고 그게 맞냐 아니냐만 물어봤을 뿐이다 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어, 이 장인사가 워낙 이 어, 보면은 이 김철근 때도 보면 그 본심과 아닌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확인전화 확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관계를 실제로 오늘 그 공개될 녹취에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 그 장땡땡 이사가 네. 내가 사실 이준석 성상납 관련해서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없는 걸로 이야기하겠다.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CCTV, 뭐 아가씨, 네. 뭐 다 있다. 아, 네. 공간 얘기가 다 나오고 영수 쪽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 네. 다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기 변호사가 네. 별다른 말을 하고 네. 네. 사실상 어, 제일 중요한 건 김영기 변호사가 장땡땡 이사한테 리베라 호텔은 안 간 걸로 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데우스와 유성 관광 호텔 두 개만 간 걸로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를 일일이 다 지시를 해. 네. 마포에서 전화가 왔다. 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물을 거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고 또 심지어는 반부패 수사대의 분위기 얘기까지 반부패 수사대가 네. 완전히 이준석한테 쫄았다. 네. 이준석의 말에 고분고분 들을 거다. 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이준석한테 쫄고 이준석한테 고분고분 대하는 곳입니다. 대선이 어, 끝나고 나서 네. 통화가 되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선거 때문에 통화가 갔는데 반부패가 완전히 쫄았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오늘 싸그리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아, 이 김영기 변호사가 진짜로 반부패 수사대 쪽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분위기를 파악해가지고 네. 얘기를 한 거라면 네. 어, 이건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네네. 어, 뭐 수사기관이 쫄았네 어쩌네 한다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거 증거인멸죄에 포함되죠. 증거위조죄도 네. 증거위조죄도 포함되고 이게 변호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신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이런 그 범죄에 가담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변호사가 이거 가담한 거는 네. 일반인이 가담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죠. 그냥 증거위조죄가 조금 되는데 어, 변호사법상 뭔가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 변호사 이게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죠. 제가 볼 때 이 김연기 변호사는 약간 정치 꿈나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 원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변호인들 많죠. 정치권에 기웃기웃하는 변호사들 수도 없지 많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네. 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뒤치다꺼리 네, 범죄 가담 가장 지금 어, 정말 아쉬운 거 네. 이거를 챙겨주면서 뭔가 네. 아, 뭐, 대표니까 뭔가 노리는 게 되게 뭐 지방선거의 공천이라든지 네. 이런 뭐가 있지 않겠어요? 네. 단순히 어, 500만원, 10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범죄에 가입하거나 가담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약간. 네. 네. 근데 만약 이준석의 또 다음 시나리오로 예상되는 게 네. 그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김영기가 혼자 한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치 그거 김철근이가 그냥 혼자 한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언젠가는 자꾸 까불면 이준석 본인 목소리를 조만간 공개할게요. 네. 저희가 아, 지금 보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준석의 변호인, 네. 이준석의 변호인이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네. 그 내용을 오늘 7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나오신 정말 많은 감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4일째 연재하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한 달간을 아마 뭐 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찰에 신고하셔서 아마 한 달간 여기서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저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 지금 이제 또 이제 JTBC로 가서 무슨 뭐 설전 뭐 라이브인지 뭐 네. 몇 시시죠? 3시간 반경 가셔야겠네요. 출발하셔야겠네요. 또 상암동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전해드린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찢으신가?